참 이쁘신 분이 오늘 오셨네. 근데 언니가 지금 나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갈 때가 됐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기도 어중중한 시기라는 걸 말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많이 혼동이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막상 이제 남자들이 다가오면 이제 그걸 못 하겠어요.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러는 걸 못 하겠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오늘 오신 거잖아. 네. 근데 직장 생활도 참 문제가 없어. 직장 생활도 문제가 없고, 네. 사람을 만나더라도 참 유머도 많고, 좀 사람을 유도리 있게끔 많이 이끌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회사도 큰 데에서 좀 직급이 있는 걸로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언니 말대로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야. 남자도 많아. 그리고 대시도 많이 해봤고, 이 남자 저 남자도 많이 만나봤어. 근데 왜 언니가 왜 퇴근을 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기 바쁜 이유는 뭐야 도대체가? 집에 뭐 꿀단지 숨겨놨어? 집에 뭐 내가 봤을 때는 혼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강아지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혼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왜 퇴근만 하면 왜 도대체 집에를 왜 빨리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가? 누구 뭐 뭘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뭘 저기를 해야 되는 거야? 혼자 뭐 남자를 만나야 결혼도 할 거고, 남자를 만나야 연애도 해봐야 술도 먹어보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가 집에 뭔 꿀단지를 숨겨놓았길래 도대체가 집에 퇴근하기 쫑 하고선 들어가기 바쁘냐고 도대체가. 막 겪고 나온 사람들 만나고는 싶은데, 응. 이상하게 이제 몸은 끌려도 제가 이렇게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섞여 같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돼요. 그치. 그리고 남자들만 만나는 거지, 언니가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남자들하고 몸을 섞어보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몸을 섞지를 않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경험을 한 걸로 느껴지는데, 실상 남자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몸을 섞지는 않아 보였고, 도대체가 이게 아리송한 이 내 점사로는 도대체 뭘까? 그렇다고 경험자도 아니고 경험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경험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 아리송한 이 점사 이 점괘는 도대체 뭐냐고? 왜 집에 뛰어가는 이유가 뭐냐고? 사실 남자들하고는 그런 게 조금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해봐요. 그래 이제 뭐 보사님도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그냥 저는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들도. 근데 그게 거기서는 좀 거부감이 없는데, 막상 이렇게 남자들을 만나서 막 할 생각하면은 막 부끄러워? 이제 막 욕구는 있는데, 정작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딱 마음이 안 돼. 그럼 언니 혼자 해? 혼자 하는 게 더 잘 느껴지지. 야, 언니야. 에? 그러면 혼자서 다 경험을 하니까, 그 남자들이 진짜로 언니가 만족을 못할 만큼의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언니가 마음에 들지를 않으니까 언니가 스스로가 그 남자들을 포기를 하는 거지. 야, 진짜 언니 웃긴 여자다, 진짜. 요즘에는 기구도 잘 나오고. 나는 안 사봐서 몰라, 미안해. 나는 안 사이즈별로 있어. 안 사봐서 모르는데 정말 언니 진짜 웅큼한 언니네 진짜. 야 좋냐? 진짜 좋냐? 야 진짜로. 그래. 언니는
사람을 만나면 못하겠다. 언니가 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큰 경험, 작은 경험을 다 해봐서 언니는 어느 남자를 만나도 언니는 진짜 만족을 못 느끼겠다. 그래도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야, 저거는 기구고 이거는 실화잖아. 안 그래? 내 말 틀렸어? 좀 느껴봐, 가서. 느껴보라고. 응? 볼 때마다 다 욕구가 안 생기겠지. 욕구가, 당연히 욕구가 안 생기겠지. 작은 사람들만 만났으니 들어가다 말겠지. 어? 안 그러냐? 확인하고. 언니는? 네. 언니는 평생 못해. 진짜 평생 못해. 왜 평생 못하는 줄 알아요? 이미 언니는 굵게, 짧게 이미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언니 스스로가 만족을 못 느껴. 언니 만족을 못 느껴. 그러니 그냥 평생 기계 가지고 살아. 기계 가지고 만날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야, 기계 가지고 살아. 그리고 집에서 뭔 쇼를 하던 혼자 만족 느끼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언니가 즐기면서 살아. 어디야, 진짜 언니 잘못 만나서 진짜 작은 사람 만나면 언니 에이 하고선 야 안해 하고선 야 진짜 도망 올 여자야 언니는. 어? 이 참 아깝다 언니는. 진짜 아깝다. 이 이쁜 얼굴에 참 그것도 처음부터 만족을 했으면 좋았으려만 기계를 먼저 이게 알아버린 응? 언니의 죄값이야. 알았어? 혼자 살기 싫은 기계랑 살아. 기계랑 살아. 기계랑 살아. 그리고 맨날 신용 나오는 거 맨날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요즘에 기계도 잘 돼 있대. 미우새 보니까 잘 나왔더라. 일본에 가니까. 어? 많더라고요. 응, 많더라, 언니.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에 만족하고 느껴. 알았지? 네. 언니는 남자 없어. 남자 없으니까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아. 알았지? 너무 싫은데. 싫어도 어떡해! 이미 기계를 먼저 알아버린 거를. 그러면 갔다가 그러면은 주던가. 나중에 추천해 드릴게요. 됐어.